자, 17번. 17번에는 뭐야? 진실인 것은 무엇이냐고 그런 거지? 뭐야 이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에 있는 사람들은 행진할 것이다. 그 마을을 내일 아침에. 그 다음에 돈 보스코 밴드의 음악은 도와줬대. 뭐 멈추는 것을 수단에 시빌 워는 시민 전쟁. 내전 내전. 그 다음에 산토는 배웠다. 트럼펫 연주하는 것을 파더 리, 그러니까 이태석 신부로부터. 그리고 그 밴드의 멤버들이 음악을 연주했을 때 그 군인들은 항상 laugh at 그들을 보고서 웃었다. 돈보스코 밴드는 연주할 것이다. 최고의 노래. 그 뭐냐 이태석 신부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는 뭐냐 한국으로 return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죽었는데 뭐 몇 번이야? 3번. 3번이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18번에 틀린 사람 어색한 것은 몇 번입니까? 4번. 4번은 뭐라고 돼 있는데 People don't care about what she said는 무슨 뜻이야? 자 봐봐 나는 respect 존경합니다 누구를? 나이팅게일을 최고로 그녀는 뭐야?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녀는 아픈 군인들을 도와줬습니다. 뭐야? 어디에서? 전쟁. 크리민 전쟁에서. 그녀는 뭐했어? 열심히 밤낮으로 도왔대 환자들을. 그리고 뭐라고 말했대? The lady with the lamp. 뭐야? The lady with lamp 하면 램프를 가진 뭐 숙녀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People don't care about what she said 하면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 그녀가 말하는 것을 나는 존경한다 나이팅게일을 왜냐하면 그녀가 최고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도와준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어디? Front lines of the war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쟁 맨 앞에 서 있던 다시 말하면 전방에서 이제 상처를 입은 사람들 또는 아픈 사람들 도왔기 때문에 몇 번이야? D잖아 D 이거 이상하잖아 그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됐어요? 그 다음에 그는 도왔대.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그가 죽을 때까지 이걸 어디 들어가야 돼? 어디 들어가야 돼? 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아프리카 얘기 나왔습니다 일단. 그지? 자 봐봐. 쭉 나가다가 다 여기 성장했지? 이렇게 하다가 여기 아프리카 갔지?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갔지?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죽은 얘기는 여기 나왔잖아, 여기. 그지? 그럼 여기가 들어가야지. 맞죠? 네. 이해 안 가면 안 돼요, 이제는. 20번은? 뭐예요? A가 의미하는 것은 뭐야? 이거는 컨테스트, 스피치 컨테스트를 가지다란 뜻이 아니라 뭐야? 스피치 컨테스트를 열다란 뜻이야, 열다. 개최하다. 그지? 그니까 몇 번입니까? To do or participate in activity 하면 activity가 뭐야? 활동 그 다음에 participate는 참가하다 네. To do 하다 그 활동에 참가하거나 하는 거 그 개최하는 거잖아 됐어요? 네. 그 다음에 21번 뭐야 뭐라고 썼어? B는 무슨 말이야? 수업을 10분 일찍 끝내주시는 게 어떠세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y don't you think about? Why don't you는 안 되지. What do you think about이지? 네. 외워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까지 썼지. About은 전치사니까 그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 온다고 그랬지. 네. 끝마치다가 finish야. 그치? 동사니까 명사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 ing를 붙여주면 되겠지?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What do you think about Do you think about 그 다음에 finishing 무엇을 그 수업을 the class를 뭐보다 빠르게 몇 분 the class 10 minutes minutes 일찍 조금 더 일찍 earlie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네 이 말을 외워두면 더 좋지 인마
선생님들 써먹으면 되잖아. What do you think about finishing the class 10 minutes earlier? 10분 일찍 끝내주면 어때요? 그리고 얘기 선생님 얘기해봐. 그러면은 그 더 좋지. 영어로 말했는데. 맞아요? 22번. 왜 수호는 원했냐? 미스터 스미스가 이 클래스를 일찍 끝내기를 왜 원했어? 왜 원했습니까? 지금 봐봐. 어떻게 됐어? 수호가 얘기하잖아. 스피치 컨테스트가 있다고 했잖아.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거 준비하려고 그런 거지? 네. 그거 어디 있어, 그게? 5번. 5번이지? 네. 응. 왜냐면, is held라고 써있지. is held. 네. 원래 hold인데,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held하고 같이 쓰면 이게 개최하다란 뜻이야. 알겠어요? 개최하다란 뜻이야. 개최하다.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수업 후에 개최하다. 23번에는 몇 번입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 2번. 2번은 무슨 뜻이야? What do you think of the man? 그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무슨 뜻이야 이거는? You don't think he should do that too. 이게 무슨 말이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그가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너는 그 남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다른 거 고른 사람 있어? 몇 번이야? 다른 거 고른 사람 얘기해봐. 5번. 5번은 뭐야? 어느 영화가 다음 달에 인기 있을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Star Game이라는 영화가 will be popular, 인기 있을 것 같아. SF 영화는 항상 흥미진진하거든. 되지? 24번은 뭐야? 어느 것이 다이얼로그에서 진실인 것은 무엇이냐? 몇 번이야? 24번에. 이게 무슨 얘기야 다? 도와달라는 그거 얘기했지? 영화 보러 가자는 얘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늙은 남자는 요청했대. 세미한테 요청했어? 닉은 뭐야? 뭐 헤지테이트는 뭐야? 주저하다는 뜻이야. 주저하지 않았대. 늙은 남자 도와주는 거 주저했잖아. 세미와 닉은 도와줄 거래. 그 낡은 남자를 영화 본 후에. 세미는 원한데 선택하는 걸 그 낡은 남자를 뭐야? 그 영화보다도. 세미와 닉은 충분한 시간이 있어. 도와줄 만한. 4번이잖아. 정확하게 나왔잖아. 네. 25번. 뭐라고 썼습니까? 동생이 아빠도 숙제 왔어. 이거 틀린 사람 없겠죠? 네. 26번. 네. 해석이 안 됐어? 아니요. 그러면은. 어? 아, 영어로 쓰면 안 돼. 한국말로 쓰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26번은 낚시는 나에게 가장 즐거운 활동. 일단 낚시라는 것은 뭐냐면 fishing이야. fishing. 그지? fishing. 그러니까 fishing is 가장 뭐야?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the most 아 가장 즐거운이구나. the most pleasant. 그 다음에 activity. 뭐보다도. 뭐보다. 아 그런 건 없네. 그냥 for m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썼어? 네. 써줘? 어? 아니요. 27번은 나는 남동생을 돌보기 위해 이번 주 주말에 집에 있어야 한다. 어떻게 썼습니까? I have to study. I have to stay home. 나는 뭐뭐 해야 한다. I have to 머물러야 한다. 스테이를 반드시 쓰라고 그랬지? 네. 그 다음에 어디에? 집에 뭐 하기 위해서? To look after. 그 다음에 My brother. This weekend. 자, 나는 머물러야만 한다. Stay home. 집에 뭐 하기 위해서? To look. 돌보기 위해서. Look after가 돌보다는 뜻이야. 나의 남동생을 이번 주말에. 됐습니까? 네. 이 가요? 네. 됐어.